쏟아지는 비로 경기가 자꾸 주춤거린다. 다시 시작된 경기. 모든 선수들이 악천후와 싸우며 경기를 치른다. 물론 이 중에도 탁월한 성적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. 범남 씨의 경기. 연달아 두 번 관역을 맞춰야 한다. 정중앙을 관통한 화살. 만점이다. 잠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나름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. 어땠어요? 그래도 이제 지금 A 그룹에서는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. 근데 아쉬워요. 타점은 정확히 볼 수 있었는데 매번. 다른 선수들도 똑같겠죠. 대회 이틀째. 반가운 손님이 왔다. 아내 주연 씨와 시험을 끝내고 달려온 혜민이. 아니, 아까 경호가 들어가 버렸던 것 같은데. 다행히 날씨는 괜찮지만 진창이 되어버린 주로. 낙상 사고도 속출했다. 저 플라스터 혹시 있으면 그거 먼저 갖고. 걱정되죠, 늘. 네. 특히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질어요, 땅이. 네, 그게 제일 걱정되죠. 네, 말이란 게 또 빠른 말을 타니까 속력이 또 스스로 주체도 못해서 말도 미끄러지고 그런 위험한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. 네, 그게 제일 걱정돼요. 슬슬 주로를 살펴보는 범남 씨. 이것이 마지막 경기. 범남 씨, 거침없이 달려 경기를 마무리한다. 아쉬워.